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신 한시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시준 교수님께서는 한국광복군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래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백범학술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 자료집을 편찬하시는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또 김구 선생 연구의 그 지속적인 연구를 왕성하게 하고 계신 우리 학계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럼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이 또 의자도 불편하신데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시죠? 아마 학술 얘기가 너무 진지해서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앉아 계실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 얘기가 그냥 학술 얘기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부터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그래서 사실 역사를 가지고 그 잘못된 거 가지고 농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그래왔는데 이제 10여 년 동안 잘못된 그런 주장들을 오늘 학술위를 통해서 완전히 말끔히 씻어버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된 건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종찬 원장께서 이 학술회의를 기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학술회의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특히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고 2008년이 60년 소위 환갑되는 해다. 그래서 주말로 그 환갑잔치를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해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이제 그것만 했으면 좀 나을 텐데 거기다가 지금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이 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벗어난 것만 기린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건 기리지 않는다. 그래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그런 문제를 매듭짓는데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도 그릇되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제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그 국정역사학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정역사학 교과서에 소위 권력의 힘으로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제 발표 내용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세력은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돼 있고 또 거기에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런 이름을 붙여서 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로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을까? 정말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많이 밝혀졌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올해가 단기로 한 4,350년 되는데 그 4,300몇 년 동안 우리 한국민족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도 한국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민족들이
각 시기마다 자기들 대표기구로 국가라고 하는 걸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세웠다가 국가가 망하면 또다시 국가를 세우고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까지 온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것이 우리 4천 몇백 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것은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해놓고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1948년 8월 15일 날 제헌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진 정부를 두 번 세웠죠. 근데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수립할 때 이분들이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당시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제헌국회에서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새롭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호를 줘야 하고 그랬겠느냐. 제헌국회에서 할 때는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헌국회에서는 자기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려를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세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제헌국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이름을 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재건하고 계승해서 이어서 그렇게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가장 결정적으로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순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순만 박사가 어떻게 그런 활동을 했는지 역할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순만 박사가 잘 아시다시피 제헌국회가 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들 198명을 뽑아가지고 5월 31일 날 국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이순만 박사가 초대 국회의장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제헌국회를 여는 개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렇고 그 5월 31일 날 이제 이분이 임시 저 국회의장으로서 개사를 할 때 이 개사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이것이 지금 우남 이승만 그 자료집을 다 내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바로 지연 저 국회 개원식 개사. 그래서 5월 30일 날 개사한 것이죠. 이제 거기 보면 우리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정부를 어떤 방법으로 수립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란 줄 쳐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새롭게 우리가 여기서 국호를 정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정부를 세우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세웠고 그것이 1919년 김인년에 세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승 재건해서 그래가지고 이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이 민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립하는 재건하는 민국은 29년 만에 부활시키는 거다. 그래서 새롭게 국가를 세우거나 정부를 수립하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을 계승 재건하자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서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정부로 수립했잖아요. 그게 제헌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죠.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순만 박사가 얘기한 이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다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실상 하나가 이게 이제 바로 그 제헌국회 개사에서 한 얘기고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수립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제헌국회 헌법에다가 근거를 밝혀놨죠. 그게 바로 전문에 밝혀놨습니다. 그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김인현은 1919년이고 3.1운동도 1919년에 있었고 근데 김인현의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제 그래 그것을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을 수립해가지고 건립해가지고 그것을 세계에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래서 지원헌법 전문이 지원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근거를 밝혀놓은 것인데 지원국회에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김인현에 건립된 것이고 우리는 것을 계승재건한 것이다. 지원헌법 전문에 그렇게 났죠. 그런데 바로 이 지원헌법 전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잘 아시지만 지원헌법은 물론 여러 군데에서 작성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검토는 유진호 박사가 초안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독해를 해서 지원헌법을 결정했습니다. 유진호 박사가 초안했던 헌법에는 전문이 없었습니다. 그 전문을 넣도록 또 이러한 구절을 넣도록 강요하고 넣은 것은 바로 이승만 국회의장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 지연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연국회 속기록에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국회의장인데 그 지연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을 써가지고 와서 독해하는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문에 넣자라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게 뭐 길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승만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전문에 뭘 넣자라고 하는 네모 친 내용이 그 지원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골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호를 정해서 그 정부를 수립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립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전문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박사가 전문을 만들어 놓자고 그러니까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던 것은 지금 세계 각 나라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다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전문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전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사람들은 없지만 다른 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왜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는데 어떻게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해놓으면 지금 이 정부는 누가 세워주는 게 되냐? 그건 미국이 세워주는 게 되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각지에다가 선전을 해서, 각 나라 선전해서 지금 미국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있다. 또 일본에 와서도 일본의 군주제를 없애고 일본에도 민주주의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미국 사람들이 와서 민주주의를 심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놓으면 이 정부는 미국이 세워주는 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식민지 지배 받았을 때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일본의 식민이 되든지 다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히 협력한 거 아니지 않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민족 대다수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지 않았냐. 그 과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싸우지 않았냐. 우리가 그 근거를 얘기를 해놔야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은 나라 뺏겼을 때 다 순응한 곳, 일제에 협력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전문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반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헌법에다 전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왔던 그 전문에 넣자고 하는 용어가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저 용어 같은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국회에서 다섯 명의 의원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원헌법 그 전문에 들어갈 내용을 다듬습니다. 다듬어서 이제 지원헌법 아까 그 전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원헌법 전문에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것은
이승만 박사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래서 관철시켜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걸 얘기한 것은 이승만 박사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그럼 왜 그렇게 지원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임시정부를 왜 이렇게 계승하고 임시정부를 재건해서 늘려고 했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하고 멀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해방되고 나서 임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물론 임시정부를 이끌던 백범 김구하고 이승만 박사는 서로 노선이 좀 달랐죠. 달라서 갈라서긴 했지만 임시정부에 대한 생각은 백범이나 이승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가 해방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기를 국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45년 9월 3일 날, 9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9월 2일 날 연합국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동경만 안에 가서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복 접수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날 연합국이 항복 접수하고 난 그 다음 날 9월 3일 날 임시정부는 우리는 앞으로 국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당면 정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당면 정책의 핵심은 우리는 국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국에서 유지해왔던 한 27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정권을 국민들에게 봉환한다. 국민들한테 넘긴다. 그럼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그래서 국내에 들어가서 국내의 각계 인사들하고 함께 과도 정권을 수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도 정권에다가 임시정부의 정권을 인계한다. 그럼 과도 정권이 주도해가지고 정식 정권을 수립한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과도 정권에 인계하고 과도 정권이 정식 정부를 승계하게 되면 임시정부가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과도 정권을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해방 뒤에 국내에 와서 과도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46년 2월 1일 날 명동성당에서 비상국민의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비상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회로 임시의정원이 있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명칭을 비상국민의회로 바꾼 것이죠. 비상국민의회 의장은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홍진 선생이, 부의장은 임시의정원의 부의장이었던 최동호, 이분들이 그냥 의장, 부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국민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의회는 국회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국내 대표들과 함께 과도 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군정에서 방해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승만 박사가 자격을 해서 비상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대한국민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상국민의회를 설립해서 과도정권을 수립한다고 하는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생각한 것이 비상국민의회를 47년에 국민의회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소앙 선생이 국민의회 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47년에 3.1조를 기해가지고 다시 반탁운동을 추진하면서 과도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도정권이 그 당시에 미군정에서 철저하게 과도정권 수립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극비리에 추진됐습니다. 그분들이 한국독립당이 있던 운영궁에다가 비밀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성한 선생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비밀리에 과도정권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3월 1일 날 과도정권 수립을 공표한다. 그런데 이게 미군정의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에서 임시정부가 과도정권 수립하는 것을 알고 만일에 임시정부가 과도정권 수립을 선포하게 되면 임시정부 요인들을 다 체포하겠다. 그래가지고 하죠. 오늘 여기 참석해서 계신 이문창 선생님이 바로 운영궁에서 비밀리에 그런 과도정권 수립할 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이문창 선생님.
그래서 과도 정권을 수립했는데 주석은 이순만 박사고 부주석은 백범 김구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을 쭉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순만 박사는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40년 12월 달에 미국에 가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백범 선생이 이순만 박사에다가 전보로다가 이 과도 정권을 수립했다. 이걸 공포하겠다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이순만 박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발표하면 미군정이 가만 안 둘 텐데. 그러니까 이순만 박사가 김구한테 내가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공포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전보를 보내서 발표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보를 보내서 그거 과도 정권 수립 공포하게 되면 미군정이 다 잡아드릴 테니까 발표하지 말라. 그래서 공표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제 이순만 박사가 미국 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미 자기를 주석으로 선출을 해놨는데 과도 정권을 수립했는데 거기 취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는 취임 안 한다. 취임을 거절했습니다. 취임을 거절할 때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과도 정권을 수립했다고 해서 과도 정권을 발표하면 미군정이 가만히 두겠느냐. 과도 정권 수립해서 지금 미군정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 과도 정권을 그대로 임시정부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잠복시켰다가 임시정부, 임시의정은 이걸 자꾸 대놓고 내세워가지고 미군정하고 충돌하지 말고 그냥 잠복한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정식 정부를 수립하게 될 때에 임시정부, 임시의정을 정식으로 전임을 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이게 발표지 164쪽에 보면 중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도 정권에 이순만 박사를 주석으로 선출했지만 그걸 이제 거부하면서 한 얘기죠. 그래 그런 즉 임정 법통 관계를 지금 문제 삼지 말고 아직 잠복한 상태로 계속하였다가 정식 정부가 성립된 후에는 의정원과 임정의 법통을 정당이 전임시킬 것이오. 그래서 이순만 박사의 생각은 임시정부로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 그렇게 기회가 생길 때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순만 박사는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원국회에서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임시정부를 그쪽으로 전임을 시킨 것이죠. 바로 그랬던 분이 이순만 박사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그런 과정이 많지만 그냥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저기 헌법 저기서 전문안이 통과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순만 박사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확실히 그냥 이게 턱턱 다 되진 뭐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중에서도 임시정부가 이순만 박사를 물론 계속해서 추진하고 중에 하나가 이분은 당신이 지원국회 개사를 하면서부터 연호를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연호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 연호는 잘 아시지만 이제 45년 8월 달에 일본이 망하고 나면 미군정 때에는 연호를 다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와서 다 일본 국적에서 다 한국 쪽으로 호적을 바꿀 때에 다 단기로 연호를 다 고쳤습니다. 지원국회에서도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근데 이순만 박사만 지원국회에서도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쓰는데 이순만 박사만 지원국회 의장이 취임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는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임시정부는 국가 이름인 대한민국을 그대로 연호로 썼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생산된 어떤 문서에도 단기나 서기 연호를 쓴 일이 없습니다. 1919년은 대한민국 원년,
1945년은 대한민국 27년 다 그렇게 썼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 그래서 계속해서 연호를 썼습니다. 이건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공부를 내서 이렇게 연호를 썼다고 하는 얘기고 이건 이승만 박사가 개사하면서 대한민국 30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단기를 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승만 박사가 7월 20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돼가지고 7월 24일 날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8년 7월 24일 날 취임식하는데 그 이승만 박사는 자기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단기 서기 이런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정부 문서에도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고 이것은 바로 지연국회 속기록인데 지연국회에서는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연호 문제는 잘 아시지만 같은 연호를 쓰면 같은 나라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하고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똑같은 연호를 썼습니다. 이건 같은 나라다. 48년에 대한민국 건국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요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48년 8월 15일 날 수립을 선포하고 나서 그 정부의 관보로 제1호로 발간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그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이승만 박사는 당신이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한 일이 없고 이분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48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활시킨 것을 자기 자신의 그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1956년에 대통령 부통령 선거 있을 때에 이승만 박사의 선거 홍보 전단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승만 박사 그다음에 부통령 나왔던 이분 박사 선거 홍보 전단인데 거기에 그 자기 양력상 그래서 1871년에 저 황해도 어서 났다고 하는 것부터 이제 매해마다 이렇게 양력상을 썼습니다. 거기에 1948년도 양력상인데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48년도에 양력상 적어놓은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에 동대문 갑구에 입후보해서 무투표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5월 31일 날 초대 국회의장에 피선됐다. 그리고 김인현 3월 1일부터 기산해서 29년 만에 자주민국을 부활시켰다. 그다음에 7월 20일 초대 대통령에 선임됐다. 만일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걸 내세워야 될 텐데 이승만 박사는 그걸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세운 것은 김인현 3월 1일부터 기산해서 29년 만에 자주민국을 부활시켰다. 바로 이 임시정부를 부활시켰다. 이분은 이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지연국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그걸 계승해서 재건하려고 그걸 노력하고 관철시킨 분은 이승만 박사고 또 이승만 박사 자신은 그걸 자신의 엄청 큰 업적으로 생각했고 그러면 지금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 48년에 건국했던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승만 박사 행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든지 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고 하든지 논리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승만 박사가 행동했던 것은 이런데 오히려 이런 행적을 가진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 박사 욕보인이가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러자고 한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이죠. 지금 건국 문제, 건국절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논리가 다 이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허술하게 그집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면 이제 아까도 그 우리 조덕천 선생이 건국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0월 3일 개천절을 우리는 건국절로 여기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그 구후에 또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150몇몇이 도장 찍어가지고 국정일을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하는 국정일 개정 법률안을 다 도장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기 광복회에서 나서서 막고 했죠. 지금도 물론 그런 논의가 있고, 아까 조덕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후의 얘기로, 우리가 지금 8월 15일 날을 광복절로 정하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광복절로 정해진 것이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면, 그것은 49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국경일로 정해집니다. 그전에는 광복절로 국경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49년에 광복절이라고 하는 국경일 정해진 교회가 어떠냐면,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46년,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맞았습니다. 그걸 기념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념식을 뭐라고 하면, 물론 그 주도할 수 있는 정부가 없으니까, 여러 단체에서 했죠. 그 단체에서 할 때 그 이름을 어떤 데는 해방 기념일, 어떤 데는 독립 기념일, 그래서 행사를 했습니다. 4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때는 48년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선포하느라고 그걸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49년에 8월 15일 날 맞지 않습니까? 그걸 맞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5월 달에, 49년 5월 달에 해가지고 그걸 독립기념일로 하자. 그래서 49년 8월 15일 날은 그냥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식이 끝나고 나니까, 야, 이게 8월 15일 날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있고,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기념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도 길이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도 길이고, 그 두 가지 용어로 정한 것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국경일을 광복절로 정한 것이죠. 그 교회가 그런데, 지금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45년 8월 15일 날 독립된 것만 길이고, 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건 길이지 않으니까 광복절을 광복절로 바꿔야 된다.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지금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문제, 건국절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역사적 모든 논리가 다 맞지 않는데, 이런 그런 주장들이 가끔 제기가 되고, 그걸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학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논의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것이 오늘의 학술 회의고, 그 한 가지 사례로 이순만 박사의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